제주의 노루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체수가 적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보호동물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눈에 띄게 개체수가 늘어났다. 지난해 제주 녹색 환경지원센터가 5월에서 11월 해발 600m 이하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루 개체수는 17,756마리다. 제주 녹색 환경자연연구원이 2009년 3월 달부터 11월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12,881마리보다 37.9%나 늘어난 것이다. 그에 따라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액은 2010년 218농가 6억 6천만 원, 2011년 275농가 13억 6,200만 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급증한 노루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가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농민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노루의 개체수가 급증하고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꾸준하게 노루 피해의 대책으로 개체수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노루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의 비대책으로 노루의 개체수 조절은 필요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기에 도의회 구성기 김병만 의원이 대표 발의로 입법 예고된 노루를 야생속물로 지정해 도지사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환영하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어 하루빨리 심각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제주 전역에서 노루 피해가 대대적으로 조례 제정을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고 있는 강리 이장과 농협 그리고 농 관련 단체의 노력에 이번에는 깊이 읽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다시 한번 우리 15만 제주 농민 요구는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노루를 관리할 수 있는 단초는 다른 어느 것도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이 점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12월 1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도의회 제2차 정리회의에서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라며 만약 이후 도의회 입법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가 보류되거나 제외된다면 15만 제주 농민 분노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향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2년 11월 26일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제주도연맹 조선민의장협의회 안덕민 농업인단체협의회 안덕민 이장협의회 성산읍 농업인단체협의회 성산읍 이장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림협회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한림협회 한국농촌지도자 연합회 한림협회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회 한림협회